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이에요. 이번에는 지난번 재살띠 말고 또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다른 쪽으로 좀더 해달라고. 그래서, 뭐가 제일 관심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선은 아무래도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해보니까 가장 반응이 뜨거운 게 애정운이었거든요. 그것처럼, 배우자 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사람들은. 물론 금전운에도 관심이 높겠지만, 그래서 금전과 배우자 운에 대해서 동시에 볼수 있는 또 살이 있죠. 12신살 중에서 여러 가지 물론 살 있지만, 그살 중에서 월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살이 뭐냐면, 이제 자막에 제가 편집 넣을 때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 텐데, 해와 달 중에서 달을 뜻하는 월, 예, 그리고 죽일 살이 들어가서 살, 월살이라고 해요. 이 월살에서 왜 달일까? 남자는 보통 해를 얘기를 하죠. 글자를 쓸 때. 예, 밝은 양기를 뜻하니까. 그리고 달은 음기를 뜻해서 여자를 뜻해요. 그럼 남자와 여자 중에서 달은 부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사회활동을 하지만, 아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거의 안살림을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살림을 운영을 했어요. 안방마님들이죠. 그래서 월살은 거의 먹고 사는 식복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보통 월살 방향은 부엌이 있어요. 요즘은 좀안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빌라 많이 짓고 아파트 생활하시고, 그리고 또 현관문을 열자마자 원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주방이 건물주 마음대로 좀 아무렇게나 지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월살 방향이 부엌이란 말이죠. 부엌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건강과도 관련 있고. 그래서 월살 공간 항상 청결해야 해요. 청결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위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이거는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월살 방향의 인연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감사한 인연이에요.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월살이 대운, 세운, 이런, 특히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띠에 있어서 나한테 월살이 되는 글자가 대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혹시라도, 재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다쳤어요. 다쳐서 이제 경제활동을 전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돈이 될 거리들이 생겨요. 후원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인연이나 기회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월살은 굉장히 고마운 글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봄은 인, 묘, 진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삼합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방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봄 글자부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순서가 가나다순이니까. 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오술, 호랑이, 그리고 말, 그리고 개. 예, 인오술띠, 호랑이, 말, 개띠생들은 가장 마지막 글자가 지금 술이잖아요. 예, 개랑 부딪히는 글자가 뭐냐면 진술충이라고 해서 용인 진. 예, 즉 용띠가 인오술띠의 월살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오술띠가 남자분이시고 결혼을 이제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용띠 부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약간 한눈을 파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개띠 남자다. 그러면 개띠 남자가 이제 이성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바람기가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꽉 잡고 있는 거죠. 부인이 용띠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 피우고 싶어도 바람을 잘못 펴요. 왜냐면 거의 부인이 100%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월살은요, 나의 자물통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월살 띠가. 그럼 계속 쭉쭉 가볼게요. 인오술 띠는 용띠. 용띠가 바로 월살 띠다.
그리고 사유축. 사유축은 뱀, 닭, 그리고 소띠예요. 이세 가지 띠분들은 지금 사유축이니까 축과 부딪히는 글자가 미거든요. 축미축이에요. 그래서 양띠. 네, 양띠가 바로 월살입니다. 그리고 신자진, 원숭이, 쥐, 그리고 용띠생. 이세 가지 띠는요, 지금 진하고 부딪히는 건 술이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진술충이라고 해서 개띠. 네, 개띠가 월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묘미 안 했잖아요.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그리고 양띠. 네, 이렇게 이세 가지 띠는 가장 마지막에 해묘미의 미니까 미랑 부딪히는 건 축미충이에요. 그래서 소띠가 월살이 됩니다. 네, 쭉 밑에 정리해드리자면 인오술은 용띠, 사유축은 양띠, 그리고 신자진은 개띠, 그리고 해묘미는 소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살이고요. 이 월살은 다시 말씀드린 내가 먹고 살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거기도 하고, 부인과 관련된 것들이 이 방향에 있어요. 예, 부엌도 그 방향이지만 부인과 관련된 게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가 있는 부인의 친정과 관련된 물건들 혹은 친정이 사는 집이 이 월살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인은 또 뭡니까? 나의 비밀을 거의 알고 있죠. 안방마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보안과 관련된 것도 이 월살 방향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네, 본인 배우자 띠가 혹시 월살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으면 이제 지금 사귀고 계신 분이 월살 띠인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전혀 나는 관계없다. 아니면 한번더 결혼했었고, 뭐 이런 분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대운에서 월살 글자가 혹시 지나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살은 달 월자를 뜻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먹을 것은 또 뭐예요? 돈이죠. 돈과 직결이 되죠. 의식주의 식이니까. 돈이 들어와야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신자진띠거든요. 원숭이에요. 원숭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진에 진하고 부딪히는 글자가 진술충이니까 술이라고 그랬죠. 만약 배우자가 개띠다. 그러면, 배우자가 개띠인 경우 함부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의 대운에서 술이 들어있는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먹을 것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월살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일들이 좀 많아요. 월살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살이 죽일 살자가 들어있어서 다막 때려 죽일 글자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 살자가 붙으면 막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집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부엌을 어느 쪽으로 내고 싶은데 집을 짓는 중인데, 어느 쪽 방향으로 둬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인터넷에서 월사를 좀 검색을 하셔서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이 방향에서 월사 방향이 어디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월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월살 방향이 청결하지 못하다. 그럼 당장 베이킹 파우더로 청소하시는 게 좋겠죠. 깨끗해야 해요. 이 방향에서 청결하지 못하다면 가족들의 건강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월살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은 이제 이성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만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나에게 월살 인연의 띠가 있다면 그분은 나에게 항상 우호적이고 또 잘해주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띠만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띠는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글자이니까 본인과 어떤 그 같은 공간을 쓰는 궁합을 볼때 띠를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나의 성향을 보는 거는 일주 중심으로 보시는 거 맞지만 요즘은 또 너무 일주 중심으로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사실 다 봐야 돼요. 띠도 보셔야 되고, 태어난 달도 보셔야 되고, 다 봐야 돼, 원래. 근데 나랑 같은 공간을 쓰는 인연 같은 경우는
띠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사실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네, 월살에 대해서 봤고요. 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다른 띠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볼게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커뮤니티란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그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보시면 제가 지금 스터디 모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정확한 공지는 올리지 않았어요. 아마 장소는 처음은 서울이 될것 같고요. 조금 이제 기초에서 벗어나서 약간 관심이 있는 분들 위주로 소규모로 예, 토론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스터디 모임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예, 명의 관심 있는 분들 강의 형식이 아닌 토론 수업을 원하신다 하시면 예, 기꺼이 손을 흔들어 주세요. 링크는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